거대한 벽 앞에 나 홀로 서 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탁, 실력탁, 선행탁, 우리 영탁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영탁님 안동 콘서트 마지막 막권을 우리 국가 애도기관이라서 과감히 내려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안동을 대표하는 탑 가수 중에 탑 가수, 우리 안동 양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탁님이 우리 매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고 후배들을 위해서요, 우리 수능 도시락을 선물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또 우리 영탁님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안동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영탁밴드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팬들이 그걸 인스타그램으로 또 퍼날리셨습니다. 이런 선행은 자꾸자꾸 퍼날려서 알려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드리고요. 그리고 기사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고쌤, 2022년 11월 4일 오후 2시 29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탁 모교인 안동고 영탁 담임입니다. 항상 우리 영탁이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물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영탁 가수가 3학년 후배들과 교직원들에게 맛있는 도시락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물도 알차서 후배들이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사진은 학생용, 뒤에 사진은 교직원용입니다. 네, 영탁씨 축하 포스트잇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수능까지 감기 안 걸리게 건강관리 잘하고 화이팅! 진하게 응원할게요. 영탁 선배. 그리고 지난 8월쯤에 우리 이모 할머니가 영탁님 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우리 영탁의 물병과 함께 샌드위치를 또 개봉하는 언박싱을 했는데요. 재밌어서 제가 얼굴을 가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모 할머니 대신 이 샌드위치 음식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거는 이마 할머니 선물이에요.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빠이빠이.